태균님으로 전화드리면 되죠? 좀 지났지만 우리 집에 잘 봤어요. 이승훈씨한테 이번에도 꼭 자 순서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런 느낌이었죠? 체리입니다. 네, 체리예요. 같이 기쁨을 함께하셨군요. 썸머 때 꼭 잘해서 뮤지컬에서 또 봤어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월지도 다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다 갔었어요. 대박이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네 꼭 화이팅하세요. 아빠는 이글스 팬. 네. 따님은 하나생명 이스포츠 팬. 네. 아. 아, 뭐 올라왔어요? 아, 뭐 근데 어? 안녕하세요. 민경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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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조금만 더 밝은 표정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뭐, 이 사람 갑자기. 이 사람. 두 번을 딱 사실. 이 사람 갑자기 뭔데? 내년에도 하라니. 내년에 안 할 것 같지. 눈 감았기 때문에 내년 이렇게 돼 있다. 내년에 이겼으면 좋겠어 일단. 작년에 이겼어. 아, 그건 확실히 아니야. 헐 뭐야 사람. 아니 아 시부는 조금 긴장돼요. 요 시탄은 그냥 아니 시탄은 그냥 휘두르면 돼. 시탄은 휘두르면 되는데 뭔가 시부는 그 가운데에 넣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지금 대박. 진짜 세게 던져야 돼. 아 세게 던지면 안 되잖아. 자세 연습 보여줘야 돼 이거. 뭘 보여주냐고. 파이어볼로. 세게 던졌는데 날아가는 게 더 160km 찍어. 160km. 스크린 야구장 가서 연습했어. 그거 됐으면 나 야구 선수를. 스크린 야구장은 그 치는 거 연습하라고. 야 너가 안 왔다고 막 기대하는 거. 여기서 던져본 사람 나온 게 없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진짜. 근데 그냥 그거야. 자세만 잡고 그냥 조절을 해봐. 이 몸을 써서 공을 앞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해. 나한테 이게 장면인 거야. 근데 경험자의 자세와 이경험자의 자세가 난 너무 쓸려. 신나게 먹으려고.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작년에? 작년에 잘 던졌어. 1년 만에? 작년에 뭐 처음에 먹었는데 올해도 먹는 인사 다 드렸어? 먹으려고 했어. 내가 인사 안 드렸어 것 같아. 편하게 던져보세요. 제일 비싼 거 맞췄네. 아니 근데 네. 던집니다.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런 것들 센스 있게 패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어?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애매하죠. 승리를 원하는 김찬 박수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선수 도란치 현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이글스 응원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정글러 맡고 있는 피넛 한원호입니다. 네, 오늘 저 살면서 야구 경기장도 처음이고 하나이글스 시구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오늘 끝까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모두 다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리드를 맡고 있는 제카 김건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저희가 승리 요정이었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서 승리 요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박도현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처럼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생명 e스포츠와 하나이글스 둘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서포트를 맡고 있는 블라이트 면주라고 합니다. 오늘 첫 이렇게 야구 직관하러 왔는데 영광스럽고 오늘 하나이글스 e스포츠였습니다. 파이팅! 자, 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선수단 여러분들이 저는 살면서 야구 경기장이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고 약간 단단한 시국까지 있어서 진짜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글스 파크에 오면 여러분들의 환호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같이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우선 확실히 시타가 좀 시구할 때보다 굉장히 좀 부담감이 덜한 것 같고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보러 와주셨다는 거에 되게 감동이었고 일단 목표 자체는 당연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다음 서머 시즌도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생명 화이팅!